날이 바뀌었죠? 여러분 너구리야 구리, 지금은 3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이야 구리. 오늘의 뉴스는 짜잔, 드디어 오늘 노예제도에 박물관이 새로 개관했어 구리. 곤충 물고기 화석 각각의 전시실이 마련된 아주 훌륭한 박물관이야 구리. 관장인 부엉씨 말로는 전시품 기증이나 화석 감정은 24시간 언제든 대환영이래. 24시간 열려있나 보네요 박물관. 입장료도 무료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찾아가보길 바랄게 구리. 그리고 우리 직원인 콩돌이와 밤돌이가 오늘 드디어 가게를 오픈했어 구리. 자, 그래서 오늘은 박물관도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상점도 오픈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또 구경을 해봐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잡화나 가구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매일 바꿔 진열하고 있어 구리. 영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지만 필요없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입함은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구리. 아, 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네요 영업시간이. 그리고 또 하나, 상점을 오픈한 기념으로 너구리 쇼핑도 업데이트해서 새로 카탈로그 서비스를 시작했어 구리. 카탈로그 서비스는 각각의 손님이 소유 구입하신 아이템의 이력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한 거야 구리. 오케이, 그럼 여러분 부디 너구리 상점을 많이 이용해줘 구리. 싫은데. 그리고 이번처럼 시세가 관련해서 중요한 발전이 있었을 경우 기념식을 기념식 오케이 되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시간이 되고 관심도 있는 분은 안내소에서 참가 신청을 해줘 꾸리. 하트 방송 중일 때 잠깐 실례할게 꾸리. 기념식도 혹시 그 멀티플레이로 같이 구경할 수 있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 2주 플랜 그럼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꾸리. 오늘의 안내방송은 이걸로 끝이야 꾸리. 누구랑 자꾸 전화하는 거라. 누구야 어디 가는 거야 또. 아, 지금 보니까 다른 녀석들 집도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쵸. 근데 얘 내 집보다 예쁘게 생겼는데. 잠깐, 내 집보다 더 좋잖아. 이게 더 좋잖아. 자, 저기 박물관이 있는데 잠시만 있다가 보도록 하자. 아, 그 다음에 여기 병태집은 통나무집으로 됐네?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들어가 보자. 힐링 게임이요? 예, 그냥 뭐 느긋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병태. 야, 얘는 침낭에서 자는 거야? 이거 못 가져가나? 아, 못 가져가네. 병태 안녕. 알았어, 나랑 집에서 운동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입네덩. 이야기하자. 잠깐만 들어봐 데브리, 나한테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고. 지난번부터 집이 있었잖아. 공간도 넓어져서 더 이상은 팔다리를 펴고 운동하다가 텐트가 망가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잠깐, 뭐 또 있나? 왜 그러냐? 수다 떨자. 야, 얘는 너무 반말이야. 야야, 해피엄 아카데미 점수 어땠냐? 아, 맞아. 이거 이제 집 평가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점수를 얘기하는 건가? 나는 예상한 대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시라랄까? 근데 궁금한 게 언제 우리 집을 다 봤을까? 아, 그런 것도 있었나? 나도 한번 볼까? 왜 그러냐? 아이, 됐어 이제. 싱겁긴. 야, 얘는 책상도 있네. 조니. 조니를 제가 한 번 더 구해줬거든요. 지금 선물 또 줬네. 조니는 여러 번 떠내려오나봐. 오케이. 그 다음 해피홈 아카데미. 아, 이건가 보다. 뭐야. 1352포인트. 랭크 A잖아. 야, 나 엄청나게 랭크 높은데? 이것 봐. 랭크 A야. 1만 점 이상을 달성하셨으므로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야, 좋은데? 나 집 그렇게 잘 꾸몄나? 무판이는 뭐야, 이거. 노예제도 주민 여러분, 매주 일요일 오전에 여러분의 섬으로 물을... 드디어 나왔어. 무주식 나왔어, 무주식. 잠깐, 물을 팔러 갑니다. 잘 부탁해요. 그럼 물을 지금 가격을 보고 싸면은 사놓고, 그쵸? 그 다음에 비쌀 때 팔아야겠죠? 잠깐, 무주식이 드디어 나왔네? 잠깐, 그 다음에 선물.
아, 지금 그리고 보면은 그 아이템 칸이 한 줄이 늘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가지고 그 안내소에 가서 교환을 하면은 이 아이템 칸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한 줄이 늘려놨어요. 자, 이거 좀. 뭐야, 이거는? 저런 거구나. 뭐 쓸모없는 거네. 자, 헬멧. 헬멧도 필요 없잖아. 이것도 벽에 걸자. 응? 아, 여깄다, 여깄다. 어? 야, 헬멧 이렇게 생긴 거네. 이거 헬멧 챙기자, 챙기자. 이거 쓰고 다니자. 이거 귀엽네. 네덜란드 모자. 오케이. 야, 이거 뭐야? 무슨 조자룡 아니야?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모자 아니야, 이거? 이거 뭐냐고, 장군감이잖아, 장군감. 이거 모자 뭐냐고. 진짜 조자룡이야, 조자룡. 장군이야, 진짜.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박물관이 완성됐으니까, 박물관을 먼저 구경을 해보자고. 야, 이것 봐. 부엉이 박물관이 열렸는데,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이제 그 박물관에 넣어두려고 이런 거를 다 놨어요. 이거를 챙겨서 들어가자. 이렇게. 제가 어젯밤에 조금 잡았어요, 이것저것. 곤충들하고 잡을 수 있는 것들 좀 잡아놨어요. 이렇게. 부엉이 여기 있다. 야, 이거 박물관 엄청나게 멋진데? 야, 멋지다. 음냥.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야행성이다 보니 낮에는 잠이 쏟아져서요. 아차, 그보다. 오? 대부리님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근사하죠? 드디어 노예제도 박물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이게 전부 대부리님께서 기증에 협력해주신 덕분이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좌우와 지하 각각의 입구는 기증된 컬렉션의 전시실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이 박물관을 열기 위해서 15가지를 기증을 했잖아요. 그 기증한 거는 어디 갔지? 이미 설치가 돼 있을까? 아니면 너가 먹었어, 부엉아? 화석이나 물고기를 가져오셔서, 그리고 곤충도, 오케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 편히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컬렉션이 일단 설치됐는지 볼게요. 왼쪽이 지금 보니까 나비 그림이 있는 걸로 봐서는 곤충이네요, 곤충. 곤충은 내가 뭐준게 있었나? 와. 야, 여기 엄청나게 좋은데? 박물관? 원래 이런 박물관 아니잖아. 야, 엄청나게 좋은데? 이거 뭐야? 노예제도 박물관. 오케이. 아직 기증된 게 없나 봐. 아, 물고기 있다. 물고기 벌써 있는데? 아, 근데 뭔지는 안 써있네. 여기 뭔가 또 밖으로 가는 게또 있나 봐. 박물관 엄청나게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오, 야, 이것 좀 봐. 나비 좀 봐. 나비 좀 봐. 아, 이거 잡은 거 이제 나온다. 노랑 나비 2020년 3월 20. 대부리님 기증. 이런 거 나온다. 장난 아니네. 호랑 나비. 부엉이가 싫어하는 나비들. 여기는 뭐 하는 걸까? 여기는 뭐 식물 같은 거 심, 아, 여기도 나비인가 보네요. 여기 나가는 게또 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커졌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와, 야, 이거 진짜, 그 무슨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전시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보는 거 같아. 여기는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뭐 곤충들 넣는 거 같죠? 그쵸? 야,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여기는 뭐가 있는 걸까? 뭐 사막이나 뭐 그런 거 있으려나? 뭐 물방개? 아닌데? 뭔지 모르겠다. 안 보여, 안 보여. 아, 낚시하는 법이요? 제가 이따가 낚시하는 거 보여드리죠. 여기는 뭐야? 연구실인가? 이거는 뭘까?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 야, 근데 엄청나게 좋아졌다, 진짜. 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자, 그러면은. 야, 여기는 또 어디야? 아까랑 다른 곳이네? 야, 여기도 나비 날라다닌다. 자, 아까랑 다른 곳이죠, 여기는 또.
그 길이 또 갈라져 있어. 복잡해, 복잡해, 길이. 여기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네. 아, 여기도 앉을 수 있나? 앉을 수는 없네. 앉을 수는 없네. 오케이. 자, 일단은 곤충이 있는 곳은 구경 지금 했고요. 아닌가? 아직 덜 구경했나? 구경 다 했고, 물고기가 있는 곳도 한번 구경을 해보죠. 이거 근데 진짜 크다. 아, 여기도 수족관 멋이 있네. 그리고 이거 뭐야? 소방전 그 뭐야? 소화전 아니야? 소화전? 불 끄는 거? 이게 앉을 수 없나? 아, 근데 여기는 앉을 수가 없나? 앉는 거는 없나 보네요. 아, 앉을 수 있다. 앉을 수 있다. 이것 봐. 뒤통수밖에 안 보여. 앉을 수 있다. 오케이. 아, 여기는 또 뭐야?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가는 길이. 야, 이거 진짜 좋다. 우와, 이것 좀 봐. 진짜 아쿠아리움이야.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 야, 여기 넙치 넙치 떠다니는 것좀 봐. 넙치는 전혀 예쁘지가 않아. 야, 여기 상어 같은 거 진짜 있으면은 멋있겠다. 그쵸? 오. 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 이 녀석 이름이 뭐였었지? 조그만 녀석들. 야, 잘했다. 오징어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여기 있다. 클리오네. 그래. 2020년 3월 21일에 클리오네라고 하네요. 장난 아니다. 잠깐, 여기는 뭐야? 아,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아래쪽이지, 그럼. 아래쪽. 오케이. 자, 나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네요. 박물관 원래 이렇게 안 크잖아. 그리고 원래 있던 그 박물관은 조금 초라해서 보는 재미가 그렇게 없었는데, 이거는 이거 자체로도 엄청나다. 야,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여기 물고기 빨리 채우고 싶다. 이것 봐. 이거 물고기 지금 있는 거 뭐야? 전갱이. 야, 이렇게 넓은 수족관에 전갱이 한 마리 지금 전갱이 한 마리밖에 없어. 야, 이거는 진짜 채우는 재미있겠다. 여기는 아직 뭐 없죠. 아, 그리고 여기도 뭔가 전시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전시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관리비가 아까워, 전갱이 한 마리라서. 아, 여기도 이렇게도 볼수 있네. 야, 나중에 이렇게 물고기랑 같이 사진 딱 찍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쵸? 좋다. 자, 아마도 수족관은 이걸로 끝인 것 같고, 아, 여러분들 왜 자꾸 웜에 웜에 그래? 무슨 백멍이도 아니고, 어? 자, 그 화석이 있는 곳 아직 하나 남았었죠. 아니다, 여기 아직 구경 덜한 것 같은데, 오른쪽 아직 안 가지 않았었나? 여기 오른쪽 아직 안 갔잖아. 이 녀석은 무슨 물고기였지? 아, 붕어, 붕어. 아, 여기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잠깐. 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오른쪽에 지금 또 있다고? 오른쪽에 이게 또 있어? 아, 여기 아까랑 왔던 데네. 똑같은 데네. 오케이. 아, 이어져 있는 거구나. 유튜브 프로필 사진은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바꾸고는 싶은데, 뭐 딱히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빨리 채우고 싶다. 야, 이거 박물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매일매일 낚시하고 곤충 잡고 이런 거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직 한 개가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화석이 있는 곳이죠. 여기를 가보자고. 예, 나중에 물고기들이나 이런 수집한 거랑 사진 찍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팜플렛 같은 것도 있나 보네. 야, 화석 있는 것, 이것 좀 봐. 조금 어두컴컴한 분위기에다가, 이거 천장에서 무슨 불빛 같은 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죠? 화석도 있어. 암모나이트.
잠깐만, 이거 지금 오징어 화석 아니야? 오징어 왜 여기 와 있어? 오징어. 오징어 갑자기 화석이 됐어? 암모나이트. 호박. 얘네 왜 화석이 된 거지? 얘 타라툴라나 아니야? 왜 화석이야? 아, 여기 지금 위쪽에 보니까 공룡 화석인 것 같다. 공룡. 그쵸? 야, 박물관 하나로도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야,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지금 바닥에 보니까 이게 무슨 시대별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시대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잠깐, 이거 왼쪽에 무슨 그림자가 보이는데. 아, 여기 지금 뭔가, 야, 여기 있어. 익룡 있어, 익룡. 익룡 지금 매달려 있는 것좀 봐, 여기에. 이거 장난 아닌데? 그 다음에, 야, 화석도 이거 빨리 모으고 싶다. 그 전에, 그 전작에서는 이제 그 화석 같은 거 모아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된 거에 전시되는 걸로 끝이었죠. 그렇게 멋이 없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멋있다. 여기 위는 뭐야? 아, 위쪽에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놓은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쪽도 한번 가보자. 야, 이거 진짜 박물관에 이제 여러 개 채워놓고, 그 친구들 불러다가 구경시키는 거 재미있겠다. 야, 이거는 뭐야? 여기?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캥거루. 얘 코알라 아니야? 코알라? 캥거루. 아, 이거 동물의 숲에 나오는 걔네들이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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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병태잖아, 병태. 이거 찰스인가? 그쵸? 아, 그거네. 동물들이 있네, 여기에. 원숭이도 있네, 원숭. 잠깐. 너구리 없는데 지금 보니까 너구리? 너구리가 없네. 너구리는 왜 없지? 자, 지금 화석 모으고 있는데 이거 몸뚱이 하나 모았네. 매머드. 아, 매머드 화석이라고 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도 이렇게 앉아서 내가 모은 화석 구경하는 거잖아. 이렇게 돌아 앉을 수 있네? 야, 이거 뭐야? 귀엽다, 귀엽다. 자, 아마도 박물관은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박물관에 지금 제가 이제 곤충들하고 물고기 더 잡은 거 있거든요. 그것 좀더 일단은 채워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한 개가 아니었군요. 어디 보자. 게다가 아직 컬렉션에 없는 귀중한 화석까지. 화석 발굴에 재능이 있으시군요. 그건 그렇고 정말로 부럽군요. 노예제도의 문화 발전을 위해 꼭 기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줄게, 줄게. 기증할래? 전부 다 기증할게. 잠깐, 잠깐. 오, 여러 가지 지금 있네요. 아, 근데 하나는 지금 중복되는 거네. 아, 매머드의 몸통이네, 이거는. 오케이. 너무 오래 봤어. 근데 박물관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네. 자, 아, 여기 하나 더뭐 생겼네. 아, 이 녀석 뭐 생겼네, 이상한 거. 그쵸? 얘 이름이 뭐냐? 아칸토스테가라고 하네요. 뭔지 전혀 모르겠어. 뭔지 전혀 몰라. 저런 거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공룡 같은 거 어떻게 알아? 아, 여기 무슨 거북이 몸통 같은 거 하나 생겼다. 그쵸? 아르켈론. 아, 이 녀석이 아르켈론인가 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꼬리도, 꼬리 하나 보이네요. 아까 하나, 둘, 셋. 아직 한 개가 남았는데, 한 개는 뭐지? 아, 여기 또 생겼다. 머리. 머리 생겼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구경 다 했고, 아까 익룡만 하늘에 있었잖아. 익룡은 왜 그렇게 한 마리가 완성되어 있는 거지? 야, 근데 이거 재밌다. 빨리 채운 다음에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아, 여기 지금 도미 들어왔네, 도미. 그 다음에, 아, 오징어 여기 있네요. 지금 아래쪽에 오징어 보이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래쪽에 오징어 떠다니고 있네요. 아, 도미 여기 있네.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 저거 파이프구나. 나 이것도 뭐 물고기인 줄 알았어. 잠깐, 잠깐. 이거 농어 아니야, 농어?
좋구나. 오징어는 여기 있고. 오케이, 다잘 보이네. 자, 그럼 됐다. 박물관 구경하는 거는 됐고요. 아, 박물관 근데 진짜 좋다. 여기야말로 진짜 힐링되는 장소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구경하러 또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박물관은 됐다. 잘 봤어. 좋다. 그 이제 어제 이 박물관에 필요한 재료 말고 그 상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같은 경우는 그 멀티플레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재료를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상점도 이제 허가 신청을, 아, 그 건설 신청을 했는데 완성이 됐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자, 제 상점은 여기 바닷가 상점이라고 해서 이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 아, 지금 무슨 돈을 주셨어, 돈을. 수호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뭐, 볼게뭐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냥 재밌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바닷가 상점, 너굴 상점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구경을 해보자. 자, 이거는 뭐지? 아, 이거 매입밤. 아, 여기다 팔고 싶은 물건 넣을 수 있구나. 그 사용 방법 볼까? 아, 여기는, 아, 여기에 넣어주면은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너굴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다음날에 들어온다고 하네. 오케이. 자, 그럼 너굴 상점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뭘까? 오늘의 고액 거래 품목 새집. 아, 새집 필요 없는데? 잠깐. 새로운 녀석이 왔잖아. 꽁돌이 내가 무인도로 간다고 들었을 때는 억지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조화가 안심이네. 사투리 쓰잖아. 맞아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부엌님도 와주셨고 저희도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하루하루 변화가 즐겁다고요. 억수로 잘 됐네.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내도 도움을 좀 해줄까 싶어가 슬쩍 보러 왔다. 사투리. 어떻게 사투리. 내가 사투리를 전혀 못 쓰니까 따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 가게 연거 축하도 해주고 우리 자매가 뭐 도와줄 게 있으면 손을 좀 빌려줄까 하는데 뭐 없나? 없지. 아니에요. 고순이님이 와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한걸요. 하지만 뭐? 아, 이 고순이구나, 고순이 이름. 이 섬에는 아직 물건이 부족해서 생활 필요한 건 여전히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 온라인 쇼핑이야. 아, 의류 쪽은 상품을 들여온 루트를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아직 옷만 들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기가, 그것은 우리한테 맡기라카이. 오늘 이 섬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가참내가 무슨 뜻이야, 가참내가? 사투리 전혀 모르겠어. 가참내가 뭐야. 이 섬에 우리 상품을 팔러 왔구만. 정말인가요? 그래주시면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말이라카나 우리도 장사할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기라. 아,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깝다. 사투리 진짜 전혀 모르겠어. 오케이. 아, 근데 캐릭터들 진짜 귀엽다. 뭐야, 왜 친한 척하고 가? 데브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데브리님 덕분에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어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열 수가 있었지. 자, 그런데 너굴 사장님의 이름을 따서 너굴 상점으로 한다고 하네요. 만든 건 난데 왜 너굴 상점이야? 자, 여기서는 뭐 물건 같은 거 파는 거죠? 매일매일 바뀌는 물건들인데 그런 것들을 뭐살수 있는 거죠? 뭐살수 있는 게, 아, 이런 거 파는 거잖아, 지금. 야, 얘네들 좀 봐, 쫓아오는 것좀 봐, 쫓아와. 따라오지 말라고, 나 구경 좀 하자, 구경 좀. 야, 비켜, 비켜, 비켜. 자, 뭐살 만한 게 있을까? 아, 나 이거 지금, 나는 이게 그 철창 같은 거를, 칸막이 같은 거를 파는 건줄 알았는데 이걸 파는 게 아니고 표창장을 파는 거였어. 620배. 야, 근데 이거는 무슨 표창장인지 알 수도 없는데 안 사, 안 사. 이거 옷장 아니야? 옷장 아닌가? 패션 케이스. 아, 이거 하나 살까? 뭐 다른 거는 못 파나? 아, 여기도 열고 살수 있네. 여기도 열고 살수 있네. 오케이. 자, 뭐 바닥하고 이런 거 파네. 비 내리는 우산.
하트형 폭죽. 자, 이거 뭐냐? 나무. 침엽수. 오렌지색 포장지. 잠깐,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 도전 DIY 레시피 왜 이렇게 비싸? 새총, 엉성한 삽. 이거는 일단은 안내소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됐고요. 벽지 판다, 벽지. 벽지 하나 사자, 벽지. 오케이. 아, 근데 너무 비싼데, 이거는 사자. 자, 그 다음에 바닥. 바닥도 이걸로 하자. 전좀 어두운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오케이. 야, 근데 이렇게 돈 쓰고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 집값 갚아야 되는데, 뭐 아직 안 갚아도 되겠지. 여기는 뭐야? 아, 여기는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살게요. 패션 케이스. 이거 하나 사자. 아, 품절. 오케이. 좋아. 자, 잘 있어. 아, 그리고, 어제 멀티 같이 하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지금 제가 주황색 신발, 노란색 신발 신고 있죠? 이 신발이 제게 아니에요. 제게 아니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생방송 끝나고 지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구 신발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신발을 벗어놓고 갔어요. 누가 제 무인도에 신발을 벗어놓고 가서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발을 주워서 지금 신고 있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 아니, 무슨 자기 신발을 왜 벗고 다니는 거야? 자, 일단. 바닥, 오케이. 바닥에 깔기. 오케이. 아, 근데 생각보다 이 나무 모양이 조금 크다. 아, 잠깐. 이거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데? 이거 무슨 박물관이잖아, 여기도. 야, 전등이 사라졌는데? 이거 갑자기? 잠깐. 아,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그냥 이렇게 지낼까? 어둠을 좋아하는 뭐 그런 캐릭터로? 그래,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지내자. 아, 제 캐릭터 외계인이라고요? 뭐 외계인 정도는 아닌데 지금 구멍 뚫린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아, 불안 켜진 거였네. 오케이, 오케이. 아, 불안 켜진 거였네. 아, 괜찮다. 아, 좋다, 좋다, 좋다. 그쵸? 근데 침대가 별로야. 침대를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데, 침대가 별로야. 자, 그리고 이거 옷 좀, 이거 입자. 오케이, 이거 입고. 야, 이거 진짜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인데, 장군? 잠깐. 이거 일단 필요 없는 것좀 넣어둘게요. 아, 이거 아직 안 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가운데 놓고 이렇게. 좋아. 아, 괜찮네.